안녕하세요. 12주차의 세 번째 강의 콤마 세퍼레이트 드릴 CSV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가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너무 시간이 늦어서 한번 시계를 봤습니다. 자,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는 CSV라고 하고요. 필드를 쉼표로 구분해서 저장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엑셀 양식의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쓰기 위해서 만든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히 콤마 탭 세퍼레이티드 밸류 또는 블랭크 세퍼레이트 밸류, 스페이스 세퍼레이트 밸류죠. 빈칸을 하는 스페이스 세퍼레이트 밸류 등과 함께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어떤 글자로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한다 해서 캐릭터 세퍼레이트 밸류라고 해서 CSV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엑셀에서는 다른 이름 저장이라는 기능으로 이 CSV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먼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엑셀에서 파일을 연 다음에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CSV 쉼표로 선택, 그 다음에 파일명을 입력하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CSV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주소를 적힌 대로 브라우저를 쓰시고요. gu.글 lqvsqf 대소문자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운로드 될 때 폴더 열기를 하시면 다운로드 된 파일에 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다운로드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download라는 파일 형태로 가게 돼 있죠. 수정한 날짜로 정렬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전국 유동인구 현황이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요거는 사실은 뭐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시트 1 말고 시트 2로 가셔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각 지역별로 유동인구 얼마인지를 사람이 아마 직접 센 데이터를 우리나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사이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파일인데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미 한번 한 거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저희는 쉼표로 분리, CSV 쉼표로 분리라고 하고 데이터를 population data, 예, population data.data라는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뭐 선택한 여러 개의 시트가 있고 통원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시트 1에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시트 1을 정확하게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lt F4로 종료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패드를 열어서 금방 만든 데이터 전국 유동인구 현황 네. 요거는 지금 엑셀 파일이죠. 네, 파퓰레이션 데이터는 여기 있네요. 파퓰레이션 데이터라는 이렇게 조금 모양이 바뀝니다. 긁어오시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처럼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엑셀로 분명히 저장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CSV로 저장하니까 이런 식으로 노트패드 파일로도 불러질 수 있죠. 기억나시죠? 엑셀은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하지만 CSV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텍스트 파일은 여러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이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CSV라는 파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CSV 파일 다루기. 네, 굉장히 경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CSV 파일을 읽고 써야 되는데요. 텍스트 파일의 형태의 데이터 처리 예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텍스트랑 부를 때랑 거의 동일합니다. 텍스트 파일을 처리하듯이 하면 되고 한 줄 한 줄씩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제 데이터로 customer.csv 파일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냥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이름, 뭐 성, 이름, 전화번호, 국가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고요. 한번 이 데이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 읽기 쓰기 예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소로 gu.glfismqb입니다. 예, 참 구글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 주소만 넣으면은 이렇게 바로 CSV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거를 그대로 긁어서
바탕화면을 넣으시고요.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열립니다. 그냥 파일로 하면 엑셀이 다 있으시면 엑셀 파일로 이렇게 열리실 거고요. 노트패드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좀 긁어서 볼수 있는데, 이게 형태가 리눅스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처리를 할때 윈도우의 최적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가 좀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뭐하는데 커스텀 네임,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퍼스트 네임, 그 다음에 폰 넘버, 그 다음에 어드레스 넘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주소 정보와 크레딧 리밋, 이런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데이터죠.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CSV 파일은 핸들링하면 된다는 거. 일단은 CSV 파일에 좀 익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데이터를 이제 읽고 써보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것만 합시다. 아까 우리가 파일 때도 배우셨을 건데, 커스터머 데이터를 리드라인, 한줄한 줄씩 읽어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기준은 우리가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이기 때문에 이 콤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줄한 줄씩 읽어온 다음에 콤마로 잘라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위에는 헤더가 있고 밑에는 그냥 데이터가 있는데, 헤더는 영 번째 데이터에는 보통 데이터 필드에 여러 가지 메타 정보, 이게 뭐에 관한 정보다, 뭐 플레임이다, 이런 거 엑셀에서도 그렇게 돼 있죠. 위에 필드가 있고 필드명들이 각각 들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거고요. 코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 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CSV 파일 읽기 얘기는 워낙 코드가 길어서 좀 나눠서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딴 거보다는 이제 오픈 부분만 좀 나눠서 보시면요. 딴 거는 다 주석 처리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만 한번 우리가 나올 때마다 찍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부분만 나올 때마다 찍고,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냥 룹을 종료를 해버리는 거죠. 자, 요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요. CSV 리드라는 파일로 전돼 있습니다. 뭐쭉 쪄가지고 사실 못 봐주셨을 건데, 다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자, 코드를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170이라는 게 있죠. 170이라는 게 있고, 커스터머 데이터 리드라인이라는 코드를 데이터에 받아온 다음에 데이터를 찍어준 거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배리어블 안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한 줄씩 읽어오는 거니까, 한 줄씩, 말 그대로 한 줄씩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한 줄을 읽어온 겁니다. 실제 데이터 한 줄은요, 커스터머 CSV 파일 가운데 요한 줄입니다. 아까 107이라고 했죠? 107이라는 데이터, 170이라는 데이터는 즉 라코는 요거 한 줄을 읽어왔다는 거죠. 그요한 줄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한 줄을 읽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한 줄을 화면에 출력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 한 칸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한 줄에 그 우리가 데이터를 쓸때한맨 끝에 그러면 반드시 줄 바꾼 기호, 요게 역슬래시 n이 있습니다. 역슬래시 n이 있는데 그거에 프린트문까지 하니까 두 줄이 띄어진 거죠. 역슬래시 n 기호 하나, 줄 바꾼 기호 하나. 만약에 이걸 없이 그냥 찍어보고 싶다면 데이터를 스트립 먹여가지고 스트립 먹여서 스트립이라면 양변에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없어서 먹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한줄한줄 가져오는 거고요. 이한 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하라는 거죠. 없을 경우에. 그리고 라인 제로 때는 데이터 헤더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스플릿했습니다. 데이터 스플릿부터 보면요, 이것도 역시 밑에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요. 라인 헤더 부분만 우리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플릿 부분만 한번 화면에 찍어보면요, 스플릿 부분만 한번 찍어보면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헷갈리실 건데, 라인 카운터를 계속 올려줘야겠죠? 라인 카운터를 올려주고 한 줄만 찍어보면 이렇게 커스터머 네임, 그러니까 필드 네임들이 하나하나 끊겨져 있는 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첫 줄이 영 번째 줄이 이렇게 커스터머 넘버 네임 컨택트 라스트 네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컨택트, 이게 엑셀로 보면 헤더 부분에 필드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콤마를 기준으로 잘라냈죠. 그래서 커스터머 네임 자르고 커스터머 네임 자르고, 요거 콤마는 리스트를 단지 구분해 주기에는 콤마지 이 콤마랑 다른 콤마입니다. 그래서 영 번째 줄은 이런 식으로 헤더 부분을 받아오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러면 그영 번째 줄이 아닌 경우에는 커스터머 리스트라는 데에 커스터머 리스트를 잘라가지고 데이터를 한줄한 줄씩 잘라가지고 넣어주고 라인 카운터를 늘려주는 거니까, 라인 카운터가 0일 때만 넣어주고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죠. 사실 이건 플러스 1 해도 되고 그냥 요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더 데이터를 먼저 찍어주고요. 아까 적어놓은 프린트문 지우고요. 헤더 데이터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0부터 10번째 데이터만 화면에 찍어줘라.
찍어줘라인데 좀더 깔끔하게 찍어주기 위해서 스트립을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의 길이를 찍어줘라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뭔가 잘못됐네요. 예. i는 스트립이 먹지 않죠. 잘못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10개의 데이터가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 0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구분하기 위해서 프린트 문을 따로 하나 먹여주고 이렇게 0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0번째 헤더 부분 말고 0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 커스터머 CSV 파일에서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죠. 0번째 데이터의 103, 커스터머의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죠. 그 다음에 뭐 알테리어 그래픽큐라고 뭐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CSV 파일을 그냥 글자처럼 그냥 우리가 텍스트 문서처럼 받아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읽기는 굉장히 간단하겠죠. 이번에는 쓰기입니다. 쓰기는 어떻게 쓸 거냐면 뭐 그냥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다 같이 아까처럼 읽어오고요. 데이터를 다 읽어오는데 그 데이터를 읽어올 때 커스터머의 열 번째 인덱스 아마 이게 그 오프셋이 열 번째 인덱스 아마 지역일 겁니다. 지역이 USA 미국인 사람들만 따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USA Only List라는 걸 만들고 요 데이터를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읽어올 때 아예 미국 데이터만 따로 뽑아주고요. 그다음에 쓸 때는 역시 파일을 쓰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커스터머에 W를 해서 한 파일 한 파일을 조인으로 묶은 다음에 리스트를 조인으로 묶은 다음에 그 리스트 미국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조인으로 묶은 다음에 콤마를 기준으로 조인으로 묶는 거죠. 묶은 다음에 라이트를 해주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SV 파일 쓰기 예제입니다. 아까랑 코드가 읽기 예제랑 거의 비슷하고요. 바뀌는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열 번째의 케이스를 어퍼로 해서 USA랑 비교를 해라.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같을 경우에만 커스터머 온리 리스트에 넣어라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커스터머 CSV 데이터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0이 컨츄리죠. 사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고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츄리를 보시면 컨츄리 쪽은 엑셀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중간중간에 좀 폴란드, 뭐 젊은, 뭐 USA 이런 게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 번째가 지역, 그 도시, 지역이 아니라 그 나라죠. 나라 정보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열 번째 데이터가 어펜드에서 그열 번째 데이터는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밑에까지 실행시켜 보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자르고 저 커스터머 데이터 USA만 데이터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CSV 라이터죠. 라이터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잘려서 나오는데 뭐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 대괄호죠. 대괄호 리스트를 표시하는 걸 보면 투 디멘셔널 리스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포문을 라인이라고 하시고 포문에서 한줄한 줄씩 뽑아서 이 라인을 출력해 주는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줄한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먼저 뽑는 거라는데 우리 뽑는 건 하지 맙시다. 뽑는 건 하지 마시고요. 라이트를 합니다. 라이트는 뭐 파일 라이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커스터머 USA Only CSV라고 해서 W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라이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USA Only CSV라는 파일명을 커스터머 USA Only CSV라는 이름으로 파일명 만들고 한줄한줄 가져와서 그한줄한 줄을 조인 형태로 넣죠. 조인을 해줄 때 무슨 조인으로 넣죠? 콤마로 조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쪽 스트립을 역슬래시n을 없애주시고 다시 역슬래시n을 추가하는 식으로 지금 조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한줄한줄 파일을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요.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여기 커스터머 USA Only 요 데이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미국만 있는지 알수 없는데 요 데이터를 한번 엑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in Explorer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USA Only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 USA 데이터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첫 번째 줄에 뭔가 그 헤더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헤더 부분을 추가시켜 주시면 좋은데요. 포문을 돌기 전에 데이터 헤더만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지금 조인 부분에 커스터머라는 부분에 데이터 헤더만 해서 포문이 돌기 전에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켜보시면 USA Only 여기 헤더 부분에 값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 엑셀로 열어보셔도 이런 식으로 헤더가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실 수가 라이팅 할수 있다는 거. 하지만 좋지 않다는 거는 다음 코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텍스트 파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CSV 파일을 핸들링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귀찮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CSV 객체를 사용하는데요. CSV 객체라는 거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전처리를 파이썬 자체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CSV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해서 CSV 객체 또는 모듈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리아 플로팅 뭐 유동 인구를 이렇게 썼는데 틀린 말인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유동 인구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데이터는 국내 주요 상권의 유동 인구 현황이고요. 그래서 한글로 돼 있는 데이터라서 이게 한글 처리가 약간 까다롭다기보다 약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데이터는 뭐 2010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아마 작성된 데이터고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데이터들만 모아놓은 데이터 저장소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시간대, 조사일자, 행정구역, 날씨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같이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보시는 데이터는요, 사실 이미 한번 보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역시 주소를 쳐서 들어가시고요. UJ HUXQ네요.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아 플로팅 파퓰레이션. 네, 이게 유동인구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죠. 이런 데이터가 하고요. 이미 저희가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2010년도에 데이터를 아까 우리 엑셀 파일 받은 거를 한번 변환시켜주는데 그 데이터라는 것만 유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 각각 연령대별로 남자 연령대, 여자 연령대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지역별로 또 좌표까지 시간대까지 이렇게 다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거는 CSV 객체인데요. CSV 객체는 뭐딴 거는 없고요. 사실은 파일이랑 똑같은데 일단 제일 앞에 CSV 리더라고 쓰시고 여기 앞에 부분에서는 파일 이름 우리가 읽어드릴 CSV 파일 이름을 쓰시고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딜리미터는 그 CSV가 뭘로 나눠져 있냐. 이때까지 우리가 콤마로 주로 나눠져 있었죠. 또는 탭. 탭은 역슬래시 T죠. 또는 탭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빈칸도 있을 수도 있죠. 아까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빈칸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짝대기, 대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딜리미터를 뭘로 할 것인가? 그리고 커트 체어는 커트 캐릭터는 캐릭터 중에서 이제 묶어야 되는 스트링 같은 경우는 묶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로우 파이썬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딜리미터를 콤마로 쳐주게 되면 이게 데이터가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는 이게 하나의 데이터라는 걸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커트라고 하는데, 커트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 커트 캐릭터를 뭘 기준으로 묶을 거냐. 일반적으로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큰 따옴표로 묶었죠. 그 다음에 이 커트 하는 것을 뭐 전부 다 붙일 거냐,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일 거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레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팅하는 레벨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 줄바꿈 같은 경우도 유닉스와 또 윈도우가 다르기 때문에 줄바꿈을 뭘로 기준으로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유동인구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딴거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한 거죠. CSV 파일을 여기
C파일이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CP949는 윈도우용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용으로 이게 만든 거기 때문에 윈도우용 CP949로 읽어드린 다음에 CSV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SV에 넣어주시면 CSV의 결과값으로는 리스트 값이랑 똑같이 한 줄 한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이제 리스트 값으로 나오니까 그 리스트 값을 로우에 저장을 하시고요. 로우에 한 줄 한 줄씩 뽑아오시고 거기에서 7번, 7번째 값이 이제 행정구역인데요. 이 행정구역에 성남시가 있는 데이터만 성남 데이터로 저희 학교가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에만 성남 데이터만 이렇게 어펜드를 좀 시켜주시는 방법을 쓰신 다음에 그 성남 데이터만 따로 모아서 라이팅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그런 예제입니다. 뭐 막 목을 많이 적어가지고 되게 헷갈리실 건데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코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V 객체 활용 유동인구 데이터 중 성남 데이터만 수집하는 예시입니다. 먼저 아톰으로 저는 CSV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고요. 사실 별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밑에는 다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밑에는 주석 처리를 다 해보고 위에는 이제 성남 데이터만 모아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성남 데이터만 모아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 헤더 값은 우리가 계속 헤더 값만 따로 모았죠. 로우 넘버 각 줄의 개수를 세는 걸 넣었고 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이 코리아 플로팅 데이터 이미 저희가 불러온 파일을 읽어 오시고요. 그 파일을 같은 폴더에 있어야겠죠. 지금 여러분 작업하시는 같은 폴더에 있어야 되고 그걸 p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sv read csv랑 객체를 임포트 시킨 다음에 리더로 해서 p파일을 읽어 오고요. 이 데이터에서 한 줄 한 줄 포문을 써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한번 봐야겠죠. 사실 임포트 문은 여기 써도 되지만 뭐 보통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부르는 딱 위치에서도 많이 쓴다는 거. 자, 그래서 다 일단은 접으시고요. 다 접은 게 아니라 다 주석 처리하시고요. 로우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딴 데는 다 주석 처리가 돼 있으니까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CSV 오브젝트. 뭐가 엄청 나오죠. 이 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CS 그 코리아 population 그 유동 인구에 대한 데이터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본 거고요. 자, 찍어 봤으니 이제 다 찍어 봤으니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걸 알았고 첫 번째 줄 로 넘버가 0번째일 때는 헤더 값으로 저장해라. 그리고 로케이션 로 7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요거를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로 7에만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로 7에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면 별 데이터는 아닌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상남도 창원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로 7에 있는 로케이션 정보만 뽑아가지고요. 로케이션 정보만 뽑아가지고 그 로케이션 안에 성남시라고 하는 이 앞에 U는 사실 한글 처리할 때 붙이셔야 되는 건데 유니코드의 U입니다. 그래서 한글 처리할 때 앞에 U를 붙여서 글자를 써놔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유니코드 성남시에서 데이터를 이제 찾으려고 하면 만약에 요 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성남시라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지 않을 때, 그러니까 존재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성남 데이터에만 데이터를 넣으라는 것이고요. 한 줄 한 줄씩 이제 로넘으로 추가를 하라는 거죠. 사실 로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헤더값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CSV 객체는 사실 헤더값만 처리하는 구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안 써준 것 뿐이고요. 자, 이제 성남 데이터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성남시의 데이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뽑기 위해서 로인 성남 데이터. 성남이 저렇게 쓰는 게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성남 데이터에 로 7만 역시 똑같이 7에 있겠죠. 네, 로 7만 뽑아보면 이렇게 성남시만 다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의 데이터만 따로 모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도 사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성남시의 데이터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딜리미네이터를 그 파일을 라이팅 하는 겁니다. 라이팅 하는 건 UTF-8이라는 타입으로 했고요. 라이팅 하는 거는 이제 CSV 라이터 객체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CSV 라이터 객체를 쓰셔가지고 넣고 싶은 파일 이름 여기 위드에서 구문해서 가져와야겠죠. 파일 이름을 쓰시고 딜리미네이터 파일을 나눠주는 거라고 했죠. 객체 필드 값을 나눠주는 거 필드 값을 어떻게 붙여줄 거냐. 이 커터홀은 모든 값에 다 요거를 붙여준다는 얘기죠. 요 작은 따옴표를 붙여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헤더 값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성남 데이터만 한 줄 한 줄 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여기 성남 여기에 적혀져 있게 되는데 요거를 딜릿 해주시면 되죠. 오브도트 트래시 해주시고 요거를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에 보듯이 결과값으로 이렇게 두 줄이 띄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 때문에 그런데요. CSV 오브젝트에서 이걸 없애려면 라인 터미네이터를 각각 OS에 맞도록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터미네이터라는 걸 바꾸고 역슬래시 N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입니다. 이게 아마 리눅스용일 건데 역슬래시 N으로만 해주시면요. 네, 맞을 거예요. 역슬래시 N으로만 해주시면은 역슬래시 N으로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붙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딜리미네이터도 역시 바꿀 수가 있죠. 슬래시 N인 슬래시 T인데 슬래시 T로 우리가 딜리미네이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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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건 별로 좋진 않네요. 뭐가 있을까요? 뭐 플러스로 한다든가. 네, 그럼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로 한다든가. 마이너스도 역시 좋진 않죠. 나누기가 명확하게 안 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제한을 해서 여기 설정을 제한을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값의 양쪽에 커터가 있는 게 있죠. 이것도 역시 작은 따옴표 한 다음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역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바꿔 있는 걸큰 따옴표로 바꾸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터 올을 해서 모든 거에 다 붙었는데요. 커트 미니멀이라고 하시면요. 커트 미니멀이라고 하시면 이제 웬만하면 안 붙고 여기 숫자 이런 것들에만 좀 붙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딜리미네이터를 바꿈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딜리미터죠. 딜리미터를 바꿈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정을 할수 있다는 거. 지금은 탭 사이즈입니다. 이게 탭 사이즈예요. 탭. 탭 사이즈로 탭을 눌렀을 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초기 값은 콤마로 돼 있다는 거.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콤. 왜안 됐지? 네. 네. 딜리미네이터를 딜리미터를 실행을 시키면 콤마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되게 예제가 쉬웠던 것 같은데, 요번에 굉장히 예제가 좀 어려워진 기분이죠. 근데 사실은 뭐 숙제도 어려웠으니까 이미 다 적용을 하셨을 건데,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좀 데이터를 다루는 강의를 앞으로 3주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좀 실용적인 예제를 많이 다루니까 좀 재미있으실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